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보살펴 주시고 이번 설날에도 코로나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질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병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나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자식은 병든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직접 봉양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이 당연한 도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지만 그 희생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누구든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지요. 보통 깊은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부모님의 간병에 매달릴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고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해야 할 만큼 충분히 섬겨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하면서 본인의 이기심에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이 자식을 우리는 과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계를 생각하면서 이와 함께 거룩한 삶과 일상의 삶을 같은 선상에 놓고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면 일상의 삶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얌전하고 조금 더 순수해야 하고 점잖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 일상의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다 만족시키려면 우리 일상은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부정해야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성스럽고 위대함이라고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상이 아닌 비일상적인 경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디서 어떻게 체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상이든 아니든 거룩함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역시 성경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분명히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린 것이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땅, 우리가 늘상 봐오던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발견하는 순간,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거룩한 땅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 무시로 갈등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줄다리기를 멈추어야 발견하는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 세랍들이 큰 소리로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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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사야는 깜짝 놀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구든지 신의 거룩함에 직면하면, 신의 거룩함을 대면하게 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어둠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신의 거룩함과 직접 대면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신의 거룩함, 그 빛에 다가간 자들은 모두 자신의 어둠과 죄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흠이 없는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경험과 체험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바로 이러한 우리 일상의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공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과 이타적인 삶이 산 제물이며 이러한 일상의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신을 벗는 합당한 모습이 없다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끝으로 축도를 마침으로 이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주일에 바쁜 일이 생겨서 볼일을 보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 거리두기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스케줄에 끼워넣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존경을 나타내다, 엎드려 절하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라트레이아라고 말하는데 예배 혹은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ervice가 바로 라트레이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배라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신자들 상호 간의 코이노니아를 포함합니다. 코이노니아란 일반적으로 섬김과 교제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눔과 친교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믿음의 표현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울러 이 순종과 믿음의 표현은 우리 일상 속 이기심과 이타심의 줄달리기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병든 부모님께 대한 섬김과 희생은 자식이 행해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영적인 행위 역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너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행위의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 거룩함이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늘 신선하고 새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권태롭고 진부하고 먹고 자고 놀고 쉬는 일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구별은 사회적인 차별을 신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구별짓는 단어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 일상의 눅눅함 속에 끌어들이고 녹여서 이타적인 일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코로나로 안 그래도 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각자 집에서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배의 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절대자 앞에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절차를 정하고 방식을 정해서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코로나지만 강제로라도 교회에 나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나머지 6일간을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 아이들을 늦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학교에는 꼭 제 시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일 아침에는 어떨까요? 길을 쓰고 아이들을 제 시간에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만큼 주일 예배 시간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정해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가서 그분과 떳떳하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와 태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예배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이 거룩한 사람은 머리와 지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이 거룩함을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이들과 스스럼 없이 사귀었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속된 죄인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도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내용은 자비라고 자각했습니다. 자비란 사랑하는 마음이며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기심과 이타심의 줄다리기를 끝내는 포인트이며 우리 일상이 영적인 예배를 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타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품이 될 수 있었고 그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오밥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 수명이 20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무에서 떨어진 꼬투리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바오밥 나무가 만약에 내 땅에 있다고 해서 내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2000년은 더 사는 나무를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오밥 나무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나무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결법전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지 말라거나
포도를 수확할 때 모조리 따지 말라고 합니다. 품꾼을 쓰면 품삭설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남을 헐뜯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이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도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 이웃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줄다리기를 끝내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룩과 예배는 마치 바오밤 나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내시며 일상을 눅눅하게 보내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읽은 전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배운 신학보다 더 현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용기의 말들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삶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